30분 초과. 얼마 줬어요? 30에. 30에? 원래 이 정도는 느낌이 있긴 있네. 이 정도 승차감은 있을 수 있다. 빨간불인데요? 너무 테스트에 집중하신 거 아닙니까? 아니, 근데 약간 그 뭐지? 일단 안 운전을 해보면 알 거야. 더블 쇼바. 근데 2인치 업에 네. 더블 쇼바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앞 쇼바가 처지는 게 조금 더디긴 할 것 같아요. 보통 하면은 앞 쇼바가 금방 처진다 그러거든요. 여기 한번 딱 쳐보면 안 돼요? 여기 딱 쳐보면 내 느낌이 확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하,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. 보통 이 정도로 네. 때리고 다니진 않죠? 네, 이 정도. 아,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방지턱이 나오면 멈췄다가 네, 천천히 네, 천천히 한 최소 30km 미만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, 멈췄다가 아, 이런 식으로 가는 스타일이었고. 아, 저도 네. 그래요. 근데 저렇게 이제 포터처럼 저 정도로는 잘 안 가거든요. 맞아. 저도 그래요. 그래도 좀 부드럽게. 아, 있긴 있네요.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. 이게 보통은 네. 딱 때리면은 위아래,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이렇게 뒤뚱뒤뚱 하는 게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좀 덜해요. 왜냐면 내가 여기에 어제 개업식 오느라고 네. 와서 여기를 때려봤거든. 그러니까 딱 알겠어요. 근데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 뭐 이런 안정감 같은 거는 있는지 없는지 지금 뭐 당장은 알 순 없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건 있긴 있어요. 없는 건 아니야. 아, 근데 나는 딱 타자마자 느낀 게 차가 너무 조용해. 아, 그래요? 아, 이게 내 차. 내 차도 어디 가면은 아까 그 정비소에서도 네. 엄청 조용하다고 나 현대차 정비하다가 이거 정비하면은 차가 너무 조용하다고 막 그러거든요. 8만 킬로인데도. 아, 근데 이거는 뭐 시동 걸린지도 몰랐어 아까. 야, 가성비가 엄청난 차야 확실히. 일반 정비랑 보증 정비 서비스만 어떻게 조금 개선이 되면 약 500m 신호 위반과 30km 단속 구간입니다. 좋다. 아씨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건 충격이 네. 좀 있긴 있어도 네. 덜한 것 같습니다. 잡아주는 거가 있긴 있어요.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단속 구간. 그러니까 이게 더블 쇼바라서 그냥 더블 쇼바라서 네.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제 생각으로는 조금 고급형 쇼바를 달아놓은 것 같은. 우리가 그 보통 2인치 업을 하면 일반 쇼바를 달잖아요. 일반 쇼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저렴한 거 네. 대중적인 거 이런 거 다는데 뭐 그런 거에 비할 순 없지만 뭐 폭스나 이런 좀 고급 쇼바를 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신호 위반과 30km 단속 구간입니다. 길을 잘 하시네요. 커피를 자주 오면 아. 사갖고 여기서 이제 가고 아. 그래가지고 더블 쇼바라가
아니 시트 이거 소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냐. 난 여기 목바지, 네. 목바지에 소금 심해가지고 그거 막 다리 벌리고 막 이래가지고 잡았거든요. 첫 번, 이거 뭐야, 렉스턴 말고 그 전에 못 탔어요? 아, 저는 이게 첫 차입니다. 에? 네. 이게 첫 차예요? 네. 그 중간에도 안 탔어요? 예. 네. 중고차도? 예. 네. 헐. 운전을 이제 하긴 했어도 네, 차를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. 아~ 별로 문제가 없어서. 아, 차가 없어도 네, 생활하는데 문제가 네, 없었다.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어~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샀는데 원래 산타페나 어~ 아니면 이런 쪽으로 알아봤거든요. 좋아 좋아. 느낌 있어요. 양호하다, 양호하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하, 이런 느낌이구나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나는 옛날에 확실히 그 쇼바를 튜닝하기 쇼바를 튜닝하기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거 다니까는 네. 조금 또 뭐가 또 달라졌네. 아, 역시 여기 혹시 사시는 거 아니에요? 길을 왜 이렇게 잘 알아? 저는 모르겠습니다. 지금 막 가는 거예요? 그냥 일단 가본 막 가는 거예요? 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길이야 뭐 돌다 보면 나오겠죠. 아하, 이거 안 한 사람들은 하고 싶긴 해질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게 그냥 사자마자 하는 건 조금 네,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노후가 되면 보통 쇼바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때 교체할 때 이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아, 오늘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. 유튜브에 올라가면 어떡하죠 이거? 아이고 네? 저작권 얼굴 초장권 있는 거 아니에요? 잘 싸먹겠습니다. 아, 이거 시트 소음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냐. 이게 소음이 아, 지금은 안 나잖아요. 예, 예, 예. 찌그덕 소리, 아. 시끄러운 게 자꾸. 오늘 들어가서 쉬셔야죠, 이제. 예. 아니, 무선 충전이 좀 느리고 빠르고 그게 있나? 좀 평상시보다 느린 것 같아요. 제가 아... 이거 처음 사가지고 충전을 시켰는데. 아. 이게 그냥 요걸로 바로 끼면 이게 제일 빠르고요. 그죠, 빠르죠. 예,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보다 좀 느리고, 그다음 이게 좀 제일 느린 것 같아요. 야, 씨. 시원찮아. 예. 있으나 없으나. 이거는 솔직히. 있으나마나한 옵션. 예,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이런 거 개인적으로 사가지고. 이게 싸지가 더 좋아. 예, 그런 것 같아요. 원래는 순정이 좀 저렴하고 일체감 있어서 쓰는데, 예. 이건 좀 아니다. 켰어요. 아, 충전되면 불 들어와요? 여기 딱 예. 어, 신호 이렇게, 간다. 예. 예. 그렇구나. 하긴 요즘은 무선 충전도 고속이 있긴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잠깐 급할 때만 쓰는 거지. 예.